반갑습니다. 10월 29일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전체 미국 장에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제매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지금은 한국 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책식을 사용하는데요. 당일 주도주 금책식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나왔던 어떤 주도주들이 계속 이 유형으로 반복이 되었는데요. 뭐 제일 약품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3차 상승 후에 이제 떨어지는 거, 녹십자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한 거, 이제 삼성바이오 부분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데스인베스트먼트 상승하다가 중간 눌림 주고 돌아 올라가는 현상, 케어랩스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 이제 현대바이오도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케이스, 칼라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했다가 또 위에서 이제 낙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 코리아 뭐죠 이게? 코리아센트 같은 경우 이제 또 올랐다가 내린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매매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우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침에 18포로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제 내려오는 케이스였는데요. 뭐 1분봉이고 이제 3분봉인데요. 제가 이제 하는 그 패턴 유형에서의 그 매수 포인트들 내서 한번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제 강의라든지 어떤 책에서 설명해 놓던 어떤 타점 부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2, 3% 뭐 있다 한 1%가 한 3, 4% 정도 먹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 눌림 자리에서 매수 매도, 또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이제 앞단은 여기서 이제 돌아 날 걸 생각하고 이제 매수했는데 이제 힘이 딸리면서 매도치를 했고요. 뒷부분은 제가 돌아 나가는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봤으면 이제 또 이제 올라갔을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IA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 종목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상한 종목은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이제 안 할 때도 있는데 거의 좀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종목이 눌림을 줄 때는 또 뭐 잘 주는데 뭐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확률이 90% 이상이더라도 한 10% 잘못되면 뭐 주식 벌어놓은 게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눌림 보다는 이제 돌아 나갈 때 돌림으로 이제 보통 매수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뭐 미국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돌림 자리에서 20이나 25% 정도 이제 먹고 나오는데 한국장은 뭐 한 1, 2% 먹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확률이 돌림으로 돌아가서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뭐 진짜 뭐 한 10번 중에 뭐 9번 진짜 돌아 나갈 정도인데 한국장은 돌아 나가는 척 하면서 떨어지는 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측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걸 해서 여러 종목을 여러 번 해서 그 두 합 퍼센테이지를 저 같은 경우는 높은 전략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보통 뭐 길게 먹는 어떤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르게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길게 플레이해서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 4%나 뭐 5% 이렇게 먹으면서 한번 먹으면서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한 두세 번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짧게 끊어친다라는 거는 빨리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먹는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는 것도 보면서 길게 먹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까지 또 생각하면은 하락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누가 뭐 맞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플레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가서 돌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돌림을 안 줘서 또 손절체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웰크론. 웰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 나가는 쪽에서 이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주식시장에 나오는 주도주 위주로 해서 눌림 자리에서 먹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어제 이제 상한 부분이었는데요. 눌림 지역에서 이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었고요.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한 2, 3% 여기도 뭐 먹고 해서 전체 돌아 나가는 자리 돌림 위주로 해서 이 종목도 한 4, 5%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레고 캔바이오. 여기는 제가 이제 아침에 검색창에 주도주로 이제 레고 캔바이오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시장가로 제가 플레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힘이 보일 때는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밀다 올라가다가 바로 내리는 그 힘이 너무 커서 바로 손절처리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손절 처리가 안 되면은 윗단에서의 어떤 돌파라든지 시장가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내려 버리면 4%, 뭐 7%, 8%, 9%, 10%, 뭐 계속 내려가고 반등의 폭을 안 주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손절이 가능할 때 그런 손절 전략이 가능할 때 하시면 좋겠지만 뭐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뭐 책이나 강의 어떤 내용들 중에는 나오는 매매는 아닙니다. 시장가 매매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안 했고요. 개인적인 매매로 때에 따라서 하곤 합니다. 그리고 케어랩스. 케어랩스도 이제 이제 눌림 자리라든지 돌아 나가는 자리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마 4% 정도를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먹으려고 넣어놨다가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누워서 병원 치료받는데 보니까 한 2, 3%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가는 거 바로 그냥 손절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제 또 나가는 자리 이제 수익을 또 먹었고요. 케어랩스 다음에 제일약품.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 자리. 보통 제가 책에 설명해 놓은 자리는 이런 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냥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온 케이스고, 그 오후에는 제가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뭐 책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좀 주의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돌아서 나가는 자리에 이제 생각하고 이제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컬러레이까지가 이제 매매한 전체 내용이고요. 오늘 뭐 전체 플레이해서 이제 원금의 한5% 정도를 벌었는데요. 뭐 실제 분할 매수로 따지면 한15% 이상 이렇게 15%는 안 나와도 한10%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원금의 한 5% 정도만 벌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 이렇게 드린 내용은 뭐 어쨌든 뭐좀제 강의나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서 매수 매도 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림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새로 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장에서 워낙 거기에 확률도 좋고 뭐20% 이상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좀 같은 전략으로 좀 적용해 보려고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좀 오늘 유형을 좀 돌려봤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한국장은 또 돌아 나가는 패턴들이 이제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 새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새로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도주 부분은 오늘 이제 뭐한 네, 여섯, 여덟 종목 뭐좀 삭제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한열몇 종목에서 이제 계속 돌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을 했는데요. 보통 한 스물 종목에서 뭐그 안에서도 한뭐 대여섯 번 정도 매매를 보통 합니다. 하루 종일. 오늘은 이제 오후에 이제 좀볼 일이 있어서 매매를 안 해서 좀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 어떤 끊고 치는 게 이제 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어쨌든 뭐 돌림, 뭐 눌림, 돌림, 돌파, 낙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법 자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길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또 길게 먹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확률 높은 자리를 좀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모방을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따라 하면 사실은 돈을 벌기 힘듭니다. 저는 저 플레이는 이제 저만 하는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연습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들, 기본 어떤 매수 매도법을 가지고 자기만의 먹는 방법들을 좀더 연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